자, 오늘 말씀은요, 교회로 살다 첫 번째입니다. 특별히 2월 달까지 우리 공동체 DNA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 있어요. 교회로 살다 첫 번째는요, 벽을 넘어서다입니다. 벽을 넘어서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진들을 좀 보다가 이 공간의 사진이요, 딱 1년 전 사진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년 전에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곳에 아무것도 사실은 이제 없었던 이 공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어요. 채우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했던 시간 중에 하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100일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맡겨드렸고 우리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이렇게 1년 이렇게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뭐 기념주간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것들을 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당연하지 않다. 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당연하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또 교회로 살아가 주셔서 우리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좀 복습하겠습니다. 교회가 되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정보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좀 더 교회를 관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교회가 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6장 6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여러분 복습할까요? 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때 정보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교회가 되는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교회가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형성의 시간, 그 형성된 시간이 바로 교회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성의 시간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 그 관계는 복음이 아니었다면 형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포기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을 포기하시지 않았죠. 이것을 저는 2주 전에 그릇이라고 제가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이 그릇, 형성된 시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이 그릇 안에 무엇인가를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 부르심이다. 이제 이 그릇 안에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올 한 해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저희 공동체가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김포에 와서 처음 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동체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은뱅이의 사건이 있죠. 그 앉은뱅이는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고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러면 참 이것이 왜 마음 아프냐면 지금의 세대가 체념하는 세대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포기를 계속하니까 그냥 체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앉은뱅이는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볼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 앉은뱅이를 기도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늘 메어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구원하지 못하면 살 수 없으니까. 구원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마지못해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 아닐까요? 기도 시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앉은뱅이가 구걸하려고 쳐다봤죠. 무엇인가 얻으려고 쳐다보니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목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주목하라는 건 뭐죠? 그냥 보지 마시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주길 원해요. 주목하여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이것이 이제 당신에게 주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어떠한 도전 가운데 있냐면 바로 이 벽을 통과해야 되는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은 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아니 1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더라도 그럼 너무나 기적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의 인생을 보더라도 내게 있는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은 뭐예요? 복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주님의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한다면 뭐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그 흔적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도전은 무엇인가? 교회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있는 이것은 분명해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조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지점은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해야 될 그 벽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이 뭐냐? 공동체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는요,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이터들을 확보하셔야 돼요.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우리 일상교회 철수교를 마치신 지체들은 알지만 이게 삶의 로드맵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거를 파일을 전체 창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적어 내려가고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룹 안에 이미 다 훈련받았던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모든 그룹에 다 있어요. 이게 뭔지 물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여러분 살펴보셨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광부가 채굴하듯이 금을 캐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그냥 이렇게 스캔하는 정도로 아시는 게 아니라 채굴하듯이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알아요. 예,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모든 행위를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그리고 죄송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 기록하기 시작하면 여기 보면
이제 카테고리가 있죠. 나의 터닝 포인트와 가족, 신앙, 교육, 일, 기타. 여러분 나이대별로 이 데이터들이 몇 장 나올 거예요. 여러분 2월 한 달간 내가 그것들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근데 이것을 적어내려가면요, 아 하나님이 이때도 나를 안아주셨구나, 그러한 나를 품어주셨구나, 이 말은 뭘까요?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근데 우리가 왜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할까? 첫 번째 도전은요, 막연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알지만 그 사실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도전은 뭐예요? 막연하지 않게 데이터들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시작합시다. 아멘. 2월 한 달간 여러분 기록하세요. 저도 다시 기록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다시 기록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왔었는가, 순간순간 주님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뭐예요? 구체적인 나의 이야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확보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글로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우리가 확보되길 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건 주께서 그런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도전은요,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어도 뭐예요?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래 어려운 거지 라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의 인생에 대한 타임라인을 확보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은 알지만 사랑하려고 할 때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저항의 힘을 길러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111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올해 오전 11시, 저녁 11시, 여러분 아무 때나 좋고 두 번 다도 좋지만 알람을 설정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우리 서리 자매와 사모님이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마그네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뒤에 우리 헌금함 바로 밑에 있어요. 집에 가져가셔서 냉장고에 붙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1에 비어있는 공간은 뭐예요? 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저항해야 될 영혼들, 사랑해야 될 영혼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약 두 달간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약 두 달간 특별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내일부터 해서 2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저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111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예, 밤 11시에 1시간씩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라이브 톡을 켜볼게요. 여러분 제가 라이브 톡을 키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일단 라이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한번 핸드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제 목소리만 들리고 제 화면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예, 기도 인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11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아이를 재우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이 라이브 기도톡을 켜놓고 무시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간이 있습니다. 예,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6일부터 부활절까지, 고난주간을 지난 부활절까지. 여러분 아셨죠?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예,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내 목소리가 들리면 어떡하지? 예, 또 이거 이러다가 이거 뭐 내 얼굴이 보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종료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그래서 먼저 저희 사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준 전도사님이 이것들을 담당해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 신청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저항의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와 열정의 힘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을 두 달간, 약 두 달간 우리가 한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마그네틱도 우리 첫 번째 이제 여러분 가져가시고 주기적으로 여러분께 새로운 디자인으로 드릴 거예요. 이렇게 캠페인처럼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저항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이 흐름에 함께하게 될 때 함께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1월과 2월은요 지금 통독방을 오픈했어요. 제가 보니까 2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 예준이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격려할까요? 박수로. 네. 그리고 우리 산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스그룹과 키즈그룹에서 대표주자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 자극을 함께 받고 언제라도 통독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고아진 전사님께 말씀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3월부터는요 우리 김영광 전사님 통해서 묵상방을 오픈합니다. 예, 함께 겹치면 여러분 부담될 것 같아서 3월부터는요 온 공동체가 통독과 함께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일 성경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3월부터는 제가 기본적으로 매일 성경의 그 주간의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벽을 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떠한 도전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방금 했습니다. 뭐 어떤 도전이 필요하다? 네, 나의 이야기, 나의 삶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돼요. 제가 이거 전체창에 올려드립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럼 혹시 엑셀을 잘하시는 분은 이거 좀 만들어주셔서 매년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이게 계속 나의 인생의 데이터가 쌓여갈 수 있는 그 엑셀을 하나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으면 만들어주셔서 공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저항의 힘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우리 공동체가 저항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붙잡고 놓지 않는 것.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올 1년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음이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넘어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해보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혼부부 형제들 훈련하면서 이 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삶의 규칙을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두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계획이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가득한데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격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삶의 규칙이라고 하는 격자예요. 이 격자가 받치고 있어야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삶의 루틴을 잡아가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하고 말씀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저항할 힘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가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루틴들을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도록 생각의 방향과 틀도 제공한다. 어떤 규칙이든 첫 시작점이자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이다. 보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의식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세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해체와 재설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로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해체가 있어야 돼. 익숙함이 깨지는 해체가 필요해요. 내 체질이 변화되어야 될 해체가 필요해요. 근데 해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재설정이에요. 여러분, 해체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규칙들이 세팅되고 그 격자들이 세워져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 소멸되는 열매들이 아니라 버려지는 열매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닻을 내린 것 같아요.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오늘 키즈예배에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래요. 여러분, 그것을 행해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공동체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여러분 함께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여러분 이 해체의 시간들 그리고 이 재설정의 시간들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믿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장산치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왜 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이상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라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해체되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시즌 가운데, 주님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주님 주님이 뜻대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내가 허물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재설정되길 원합니다, 111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저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으로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고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즌에 우리가 허물어져야 될 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계속 강조해야 될 말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고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